동네에 사는 둘레길. 영도의 옛 이름이 저령도군요. 동네산은 영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 앞바다를 끼고 도는 주변 경치가 한폭의 풍경과 같은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불로초와 불사역이 있다는 상상 속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코스는 복천사 여기네요. 여기 위치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좀 코스가 험난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둘레길이 난이도 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둘레길 다 도는 데는 하루 종일? 아니, 2시간 반이라고 나와. 아, 그러면 간단한데. 그러니까 한 1시간이 안 걸리는 거죠. 위험한데. 응. 자, 산불 조심하면서 가봅시다. 도끼동 임도길이에요. 여기 의자가 굉장히 많네. 여기 사세 갈 수 있는 사세. 책 한 권 들고 와서 읽고. 한 권 다 읽으면 하잖아는 걸로. 한식들 편백 살림 목장입니다. 자, 편백님은 피톤치드를 발산하기 때문에 편백나무가 좋군요. 100년 사고도 있는데 편백꽃, 편백 열매. 자, 가이드님, 거기서 요가 수련. 이것은 영도의 함지골 편백님입니다. 산림로 가실 분 이쪽으로 오세요. 임도를 2년 전에 이렇게 잘 닦아서 올라가긴 아주 쉬워요. 복내산, 영도의 복내산 둘레길입니다. 자, 복내산 둘레길 걷다가 인도길이라서 난이도 하. 예. 이수신 장군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바다를 보다가 편하게 걸으실 수 있는 길입니다. 주의할 점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사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비상식량. 우와, 여기 보세요. 힘을 들이면 배 1, 배 2, 배 3, 배 4. 자, 저기 배들은 잠시 정차하고 있는 묘박지입니다. 배들은 저기서 휴식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겠죠.
약수터에 물 먹으러 오세요. 북탄사 약수터인데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괜찮네요.